살짝 이렇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붙어요. 그쵸? 안녕하세요, 알만. 네, 오늘은 외주로스와 외주로스의 궁합이 딱 맞는 또 상품이 있어요. 오토치. 오토치가 기존의 지금 작품에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거든요. 얼마나 편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한영음료 사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음료수 하나에 빌려왔습니다. 우와, 짱이다! 오래됐는데도 이 이음새 부분이나 각종 이 체결 부위들 혹은 호스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. 사장님 일도 많이 하시는데 외주로스 내구성도 이렇게 확인이 되죠? 자, 보시면 외주로스는 특징이 꼬이지가 않아요. 꼬이지가 않아서 작업하실 때 이렇게 막 쌍주로스는 꼬인 거 다시 풀었다가 막 사용하시잖아요. 이 불똥이 튀어도 손상이 없습니다. 그렇게 이제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요. 트럭이 지나가도 이게 터지지가 않아요. 부피가 작아요. 이게 보시면 딱딱하지 않고 약간의 연질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참 보관하기도 쉽습니다. 알만에 입고되어 있는 상품은 90도와 115도가 있어요. 자, 체결을 해볼까요? 산소는 초록색. 산소는 초록색.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LPG. LPG 쪽에 물려주시면. 이게 같아 보이지만 안 맞아요. 그래서 맞는 부분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마지막에는 항상 이 몸키로 잘 조여주셔야 돼요. 조금이라도 새면 정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. 이 제품은 라이터가 똑딱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체형. 한번 켜볼게요. 다시 이렇게 살짝 열어주시고 이쁘게 붙었네. 이것도 세. 야, 근데 불 너무 이쁘게 나 잘 나온다. 불도 너무 잘 붙는데 지금 원래 기존 제품은 LPG 손잡이 부분이 여기 달려있어요. 그 쓸리기 때문에 그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은 이렇게 다 위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라이터 부분도 예전에는 이쪽에서 바로 튕기게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 윗부분으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. 변경이 됐기 때문에. 근데 기존 작품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불도 굉장히 잘 붙는데요. 다시 한번 살짝 열어주시고 한 번에 붙네. 지금 이렇게 있죠? 빨갛게 이었을 때 살짝 이렇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붙어요. 그쵸? 이렇게 살짝 이 초록색 붙고 살짝 내려놓으면 다시 살짝 익었을 때 용접을 해봤는데 불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. 이렇게 간편하게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작에 비해서 되게 안전성이 높아졌다. 안전성이 높아진 게 이쪽 부분이 지금도 손에 닿습니다. 닿는데 지금 이 위로 조절돼서 굉장히 내가 불 조절을 할 때 딱 두 손으로 할 수 있게끔 네,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바뀌었고요.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용접이 잘 안 되네요. 죄송합니다. 비겁한 변명입니다! 근데 굉장히 사용이 간편하다. 그 다음에 이 외주로스와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다.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예전에 쌍주로스와 그냥 일반 토치는 이제 못 사용합니다. 산소 용접은 외주로스, 오토치 이거와 함께면 정말 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뭐라고요? 외주로스와 오토치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안녕!